자, 그럼 책에 있는 내용은 뭐예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걸 쓰면,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터치했을 때의 좌표 값이나 이런 것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터치된 상태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크롤을 하면, 스크롤을 하거나, 플링이라고 해서 확 움직이면, 그때의 속도라든가 이걸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거를, 방법을 우리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보면, 우리가 어떻게 동작을 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확인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볼까요? 자, 거기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동작을 한번 시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여기에 저기 보면 gesture detector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를 자, gesture detector라고 하는 게 있네요. 자, gesture detector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자, detector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럼 gesture detector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변수를 가지고 실제 하나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크리에이트 안에서 자 디텍터라고 하는 거는 new라고 해서 자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고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괄호를 집어 넣으면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파라미터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제스처 디텍터는 여기 안에 this라고 하면 여기에 일종의 view라고 하는 게 어떤 걸쓸 건지 여기에는 뭐 context처럼 사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new라고 해서 자 여기에 gesture detector. 해보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simple on gesture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simple on gesture listener라고 하는 걸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괄호 놓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에 세미콜론 붙이고 가서 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심플 온 제스처 리스너라고 하는 게 뭐냐?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제너레이트라고 하고 예, 여기에 가서 보면 오버라이드 메소드라고 하는 거 있죠?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온 스크롤 그다음에 온 플링 온 더블 탭처럼 자, 더블 다닥 이런 식으로 자, 더블 탭이죠. 자, 손가락 두 개인가요? 싱글 탭, 더블 탭.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런 형태의 이벤트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 중에, 자, 온 스크롤, 온 플링, 그 다음에 필요하면, 뭐, 온 더블 탭 이런 거 추가할 수 있겠죠. 한번 추가해서 OK를 누르면, 자, 그 상황을 얘가 전부 다알수 있게 해줘요. 알수 있게. 자, 그걸 알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한번 화면에다가 보여주고 싶은데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자, 텍스트 뷰. 아까 한 것처럼 set text라고 해서 on scroll이라고 하는 게 호출됐을 때 자, on scroll 호출됨이라고 하고 그때 우리가 여기다가 뭔가를 써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distance x죠. 그러니까 스크롤링을 손가락을 딱 대고 슉 움직였을 때 그때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알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distance x, 콤마 붙이고 distance y라고 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 on fling이라고 하는 것도 자, text view. set text라고 해서 자, on fling 자, 호출됨이라고 하고 여기에 자, velocity, 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fling은 속도 값까지 체크를 해줘요. 자, 이거를 사용하지 않으면 결국엔 속도 값을 여러분이 직접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움직인 거리를 가지고. 자, 이거를 직접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 gesture detector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든 거죠. 지금 우리가 한 거는. 그러면 이 gesture detector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화면, 자, 지금 메인 액티비티 거를 우리가 바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에서, 뭐야, 이 제스처 디텍터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 그걸 넣어주는데, 언제 쓰겠냐면, 터치할 때,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거 가지고, 제스처를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제너레이터로 가서 저기 오버라이드 메소드 가면 아까 우리가 해봤던 것처럼 온터치 이벤트를 또 찾아볼 수 있어요. 저 밑으로 가보면 아이고 온터치 이벤트 어디가 있나요? 자 이게 정렬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자 여기 보면 sort alphabetically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까지 눌러주시면 정렬을 조금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온터치 이벤트라고 하는 거 있죠? 자 요거를 찾아서 자 정렬이 잘안 돼서 찾기 힘들면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이걸 누르면 바꿀 수 있죠. 원터치 이벤트라고 하고 오케이 누른 다음에 자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제스처 디텍터를 쓰겠다라고 하는 정보를 추가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디텍터라고 하는 게 널이 아니면 그럼 어떻게 해준다? 자 여기에 리턴이라고 해서 디텍터를 쓰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디텍터 점에서 온 디텍터에는 온터치 이벤트를 쓰겠다. 그리고 이벤트라고 하는 객체 돌려주겠다. 이렇게 하고 else라고 했을 때는 기존에 있는 정보 그대로 이렇게 사용하도록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gesture 디텍터가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 뭘한 거예요? 우리가 소위 gesture 디텍터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객체를 터치 이벤트 처리하는 거 대신에 쓰도록 디텍터에 있는 제스처 디텍터에 있는 온터치 이벤트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디텍터 안에 있는 온스크롤이나 온플링이나 뭐 더블탭이나 이런 것들이 호출돼서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동작을 하는지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이 화면에서 이렇게 움직여 보면 제가 동작을 하나요? 네. 여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네요. 그쵸? 자, 이게 디텍터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추가적인 작업을 필요하면 더 해줘야 될순 있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디텍터라고 하는 거를 써서 동작하는 과정은 여러분이 보셨을 겁니다. 자, 제스처 디텍터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고, 자, 그걸 가지고 우리가 터치 이벤트 할 때, 자, 디텍터의 온터치 이벤트를 이용해서 자, 플링이나 스크롤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그 과정을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여기서 동작하는 방식은 한번 체크해서 다시 약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